힘차게 출발한 2023년, 다시 시작된 여정에 희망을 선물하는 주인공들이 있습니다.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다정하고 따뜻한 이웃들의 이야기. 오늘의 주인공, 어르신들 계신 곳엔 어김없이 출동합니다. 어라, 언니, 열이라고 싸우고 나왔어, 지방? 아니요. 예, 그렇게 쌩끄, 오케이? 그렇지, 그렇지. 잘하시네. 아이고, 좋아, 아이고, 좋아, 아이고, 좋아. 수십 년 세월 사진으로 수많은 이웃에게 행복을 선물해온 사진사 서윤식 씨를 만납니다. 오늘의 주인공을 만나러 가는 길, 언제나 카메라 앞에 서는 게 익숙하지만 오늘은 왠지 제가 직접 사진 촬영을 해보고 싶더라고요. 2023년 올해도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은 박찬규입니다. 나 혼자가 아닌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오늘의 세 번째 주인공은 바로 이 사진기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 주인공 함께 만나러 가시죠. 카메라와 함께 보낸 세월이 40년이 훌쩍 넘는 오늘의 주인공. 대전에선 행복한 사진사로 소문이 자자하다고 하는데요. 사진관에 계실 줄 알았는데 아니었습니다. 이 집인데요. 계시겠죠? 오늘 함께 사는 세상 촬영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사진사 맞으세요? 예, 맞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함께 사는 세상의 주인공입니다. 사진 경력 무려 45년, 한평생 사진과 함께하고 있는 서윤식 단장입니다. 30년 넘게 공무원으로 일한 서윤식 씨, 처음엔 업무상 필요에 카메라를 들었다고 하는데요. 점점 사진의 매력을 알게 됐고 수많은 얼굴을 카메라에 담아왔습니다. 행복한 사진사라고 하셨는데 역시 사진 액자들이 많이 있네요. 보니까 다양해요. 어떤 사진을 주로 찍으세요? 저희 이제 봉사단은 이제 주로 이제 어르신들의 장수 사진, 옛말로 얘기하면 영정 사진인데 지금 그 용어를 안 써요. 행복 사진 내지는 장수 사진의 용어를 쓰는데, 뭐 작년도 같은 경우 이제 코로나가 약간 벗어나갖고 어르신들한테 한 20여 회에서 한 450명, 그러니까 행복사진을 한 450명 찍어드리고. 공직생활을 하면서 도움이 필요한 수많은 현장을 만났습니다. 그때부터였을까요? 내가 가진 재능으로 이웃을 돕고 싶은 마음이 커졌습니다. 공직하면서 제가 이 재난관리과라는 곳에서 이제 근무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취약계층의 전기시설, 가스시설 뭐 이런 등등의 시설들을 그 어르신들한테 가서 이제 확인하고 교체해주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맛을 알겠더라고요. 이상해 났다는 맛. 그래서 이제 아, 나 퇴직하면은 봉사를 해야 되겠다. 그럼 무슨 봉사를 할 것인가? 그럼 내가 재능이 있으니까 그냥 사진 재능기부를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시작한 것이 여기까지 온 겁니다. 공직을 퇴직한 후 직접 사진 봉사단을 만든 서윤식 씨. 그의 카메라엔 다양한 이웃들의 모습이 차곡차곡 쌓이고 있습니다. 작은 대가도 바라지 않는 온전히 마음이 이끄는 일. 카메라 렌즈로 보는 이웃들의 환한 미소가 재능 기부의 동력이자 행복이라고 말합니다. 카메라가 많네요. 전부 다 사용하는 거예요? 예, 이게 다 제 새끼들입니다. 새끼들. 아이고. 이게 제 인생이 여기에 다 담겨 있어요. 소형 카메라가 유난히 많았는데요. 사진 촬영을 어색해하는 장애인들이 카메라를 직접 만져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비로 여러 대 장만하신 거라고 합니다. 정말 아름다운 작품을 찍고 싶다는 욕심도 있으셨을 테고. 예, 맞습니다. 아니면 조금 수익을 한번 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데. 네. 나눔을 실천하는, 함께 사는 세상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그냥 너무 그 재물의 욕심이 생기면은 저는 아무것도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없는 듯, 그냥 편하게 사는 것이 모든 일이 순조로워지는 것이지, 그 돈 따지면은 못하죠.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볼 땐. 저는 그래요. 그래서 그냥 재능 기부만 하고 있습니다. 그냥. 사진 실력을 인정받아 2011년 한국사진작가협회 초대 작가가 됐습니다. 재능은 필요한 곳에 쓰일 때 더 빛이 난다고 말하는 서윤식 단장. 오늘도 그를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달려갑니다.
어우, 짐이 무겁네요. 무거워요. 아, 여기에요? 예, 예, 다 왔습니다. 아이고, 어머님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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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찍으러 왔어요, 어머니. 예. 네, 금방 준비해서 나올게요. 예. 네. 와, 많이들 계시네요. 네, 안녕하세요. 매번 이렇게 함께 다니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 라온 사진봉사단은요, 그 서윤식 단장을 비롯해서 12명으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이크업팀, 또 의상팀 이런 식으로 해서 할아버지나 할머니들이 의상이나 이런 게 좀 부족할 때 의상도 갈아입혀서 분장을 한 다음에 메이크업을 완료한 다음에 촬영에 임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장수 사진 촬영을 위해 찾아오는 경로당이라고 합니다. 새해 첫 촬영을 앞두고 봉사단 회원들도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어머, 이 의상들도 전부 다 봉사단에서 준비를 하신 거예요? 네,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요. 사실 뜻 있는 분들이 저희가 좋은 일 한다고 다 기증해 주신 거예요. 야, 곱다 고와. 예쁜 의상들이 입고 오늘 어르신들 행복한 사진들 찍었으면 좋겠습니다. 조명부터 의상, 머리 손질까지 사진 촬영에 필요한 모든 과정은 봉사단이 직접 준비합니다. 이제 어르신들이 화사하게 변신할 시간입니다. 너무 힘들게 하지 마요. 그냥 파이팅 해줘요. 이렇게 해주는 것만 해도 고맙지 뭐.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저희가 할 일이고 오늘은 제가 20년 깎아드릴 거예요. 아이고, 춘추향았네. 새해를 맞아 89이 되신 김세진 어르신도 곱게 단장 중이십니다. 오랜만에 눈썹도 그리고 연분홍 립스틱까지 바르시니까 우리 엄니 연지곤지 찍고 시집가는 새색시처럼 어여쁘십니다. 엄니의 변신은 무죄. 끝났습니다. 궁금하시죠? 네, 얼굴 이렇게 한번 봐봐요. 오메. 마음에 드시나요? 왜 이렇게 하얗게 발라놨대. 아이고, 생각도 안 한 일을 이게 웬 일인가 몰라. 아이고, 이렇게 새각지 만들어줘서 고마워요. 아유, 마음에 들어 하셔서 감사합니다. 예쁘게 사진도 찍어드릴 거예요. 봉사단원들의 정성스러운 손길로 20년은 더 젊어진 은발의 모델들. 꽃단장을 마치고 카메라 앞에 앉았습니다. 이제 서윤식 단장이 나설 차례입니다. 얼굴 이제 돌릴까요? 예, 좋아요. 엄니, 턱 좀 약간 내기. 예, 고맙습니다. 자, 가요, 엄니. 쌩끗! 어라? 어라, 엄니. 열이라고 싸우고 나왔어, 지방? 아니요. 예, 그렇게 쌩끗, 오케이? 그렇지, 그렇지. 잘하시네. 아이고, 좋아, 아이고, 좋아, 아이고, 좋아. 예, 엄니, 아주 좋아. 얼굴 좀 들으시고. 예. 조금만 더 얼굴만 돌려. 이자로. 오케이. 자, 턱 좀 조금만 들이시고. 예, 감사합니다. 어르신의 따스한 미소가 사진에 잘 담긴 것 같죠? 행복 사진이다 보니까 네. 이 촬영장 분위기도 정말 행복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어르신들과 더불어서 어차피 같이 가는 세상 아니에요. 저도 뭐 세월이 막 그만 갔지만은 그 행복 속에 어르신들도 행복하고 이 봉사는 저희 재능 기부하는 저희들도 행복하고 아마 모두 행복한 그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장수 사진을 남기면 무병 장수한다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촬영장 분위기는 언제나 밝고 화기애애한데요. 처음에 카메라를 어색해하던 어르신들도 봉사단의 응원 덕분에 멋진 표정으로 찰칵 마음에 쏙 들어하시겠죠. 해마다 이렇게 오셔가지고 이렇게 자원봉사를 많이 해주시고 이 사진을 잘 찍어주시니까 우리 회원으로서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단장님 이하 여러 회원님들 너무 감사드리고 다가오는 명절에 복 많이 받으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새해 첫 장수 사진 촬영을 무사히 마쳤습니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오늘 촬영한 사진부터 확인하는 서윤식 단장. 아직 할 일이 남았다고 합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네요. 네, 돌아와서 또 할 게 있으시네요. 예, 많습니다. 와서 찍은 거 선별해야 되고 보정 작업하고 나서 인화해서 다시 이제 액자 제작하는 곳으로 저희가 이제 사진을 보내면은 거기서 액자가 이제 마무리돼서 그래서 이제 실 어르신들한테 이제 전달이 되는 과정인데요. 한 보름 정도 걸립니다. 카메라에 담아온 수많은 얼굴, 한 장의 사진에는 힘든 세월 누구보다 성실하게 살아온 어르신들의 삶과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서윤식 씨가 오래도록 카메라를 들고 싶은 이유기도 하죠. 이 사진이라는 것은 사진 속에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야기를 가지고 또 사진이라는 걸 촬영 현장의 즐거움을 가지고 우리 어르신들과 같이 함께 사는 세상, 즐거움을 같이 하는 세상,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강산이 여러 번 바뀌는 동안 수많은 이웃들의 모습을 기록하고 기억해온 사진사가 있습니다. 때론 한 장 한 장의 사진이 누군가에겐 행복을 주는 선물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사진의 힘을 믿는 이른의 사진사는 앞으로도 변함없이 카메라에 사랑을 담아 행복의 셔터를 누를 것입니다. 세월은 그렇게 흘러